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상 13번째 시간인데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중복되는 거는 다 건너뛰고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폭탄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이로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동방박사 일행들이 보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제 생각에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이 동방박사 무리들은 당시에 굉장히 힘있는 나라의 박사들이 찾아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달고 뭐 중국에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민족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이 각자 자기 궤도를 따라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별이 회전 궤도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오기에 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우주에 있다면 하늘의 모든 별들이 각각 지그재그로 일정 패턴 없이 움직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의 모든 별들은 모조리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둥근 지구의 거짓말이 되고 천동설이 맞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둥근 지구에서 왜 하늘의 별들은 지구의 자전은 표시하고 있지만 공전은 표시를 못할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쉽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이 구절은 영적 차원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동시에 하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 도움이 중앙에서 갈라지고 그 위에 많은 물들도 물러가고 그 위에 하늘마저도 빈 공간을 만들고 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땅과 천국 사이에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으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와 예수님 위에 앉는 것을 예수님 혼자 보셨습니다. 만약 다른 영적 차원이 있다 굳이 하늘이 열리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그 하늘들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하늘과 땅에 장애물이 없도록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진동하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도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심이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 존재하는 모든 왕국을 한눈에 다 예수님께 보여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심히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둥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심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평하기 때문에 한눈에 온 천하를 다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둥근 공에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구 반대편을 절대 볼 수가 없겠죠. 평면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있는데 평평하면 미국도 보이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원근법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신의 시력의 한계가 낮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시력이 좋다면 좋은 만큼 더 멀리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당연히 더 멀리 보게 되는데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시력이 좋지 않다면 코앞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으로 내려가서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 아래로 내려가신 이유가 지옥에 가서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낙원으로 가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땅 속에 낙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에 함께 매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 죄인이 있는데요. 이 죄인이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오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을 지칭하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땅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은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낙원에 채여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낙원이 하늘 위에 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땅 아래 낙원이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위냐 아래냐 논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각자 판단하고 각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휴거가 202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면전 차이는 있지만. 뭐2020몇 년도에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방금 29절은 성도들이 꿈에도 사모하는 휴거의 말씀인데요. 저도 2020년에 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년더 늦어질 순 있죠. 기성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휴고 이야기만 꺼내면 예민해져서 입으로 쉽게 이단, 삼단 정지하기 바쁜데요. 잘못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성도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죠.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것 마냥 이 땅의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만 설교하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한 것이고요. 또 이런 복 받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괴상한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면 인상부터 구겨지면서 목사님한테 눈치를 주는 이런 이상한 교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눈치를 보는 가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열렬히 사모해야 되는 그날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이 끝났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휴고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딱 보이지 않나요? 노아의 홍수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각종 예언서를 종합해 보면 그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휴고 얘기하면 다 이단처럼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휴고 바로 전에 아주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들의 환란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라고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죠. 자 그럼 휴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환란의 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환란의 날들이 이스라엘의 환란인지 전 세계적인 환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환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란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재앙 없이 현재 안전하게 있다고 전 세계가 평안할 것이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들의 환란은 한국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고 전쟁 안 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신실한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망발을 섣불리 내뱉 말하라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일부 소수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하면 안 믿고 믿기 싫어하고 이 단이다, 삼 단이다 정작하기 바쁜데요. 저 같은 허접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국내 전문가들 말고요. 해외에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쟁 안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한국전쟁을 검색해보세요. 개인들 레피셜이 아니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잠자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안전하다, 대한민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 문제 없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전쟁 난다 이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신을 차릴 생각을 안 하고 배교를 하고 연합해서 회교도 없고 사회 모본도 못 보이고 그래서 그 벌로 한국 전쟁은 불가피한 벌이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조성한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급한 시기에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진실된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반낯없이 지금도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휴고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들의 환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전쟁만한 환란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전쟁과 중동 전쟁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진짜 코앞에 내일이나 모레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을 넘었으면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넘었으면 여러분들에게서 공중 휴거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난다면 국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환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하늘에 엄청난 진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심지어 하늘의 별들까지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음을 냅니다. 그러면 잠자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때에 하늘들이 열리고 북극 중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 하늘 위로 강림하게 되시는데요. 이 광경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끝부터 저 끝까지 진조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합당한 성도들만 모두 구름 위로 예수님께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휴고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그날들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전쟁과 중동 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평면 세상의 증거, 태양계가 허구라는 사실이 이 구절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이 일단 꺼져버렸습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지구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서 태양 쪽으로 조금만 기울면은 여름이 오고 또 태양 반대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겨울이 온다 온도 차이가 백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태양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핵융합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둥근 지구 이런 대로라면 이 세상은 즉시 꽁꽁 얼어버립니다. 바로 다 전멸해버려요. 엄청난 강추위가 찾아와서 모든 가전제품 쓸모 없어져버리고 방전돼버리고 모조리 얼어 죽는 거예요. 태양만 핵융합을 안 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구보다도 수백배 더큰 별들이 지구의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구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무시무시한 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과학이 말하는 태양계가 맞을까요? 우주가 있고 행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절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못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제발 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애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과학을 앞장세워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세상을 모조리 속이고 통제하고 교과서를 던져주면서 어려서부터 거짓말로 세뇌를 시키고 사회 조직 속에 끼워 넣어서 돈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태양이 꺼져버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별한 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과학에 속아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뇌, 최면,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쇠뇌 같은 거는 나는 안 걸린다. 다른 사람 문제지 나는 쇠뇌 안 걸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세상 사람 90%가 쇠뇌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시속 1600km로 자전하시면서 내려오셔야겠네요.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도 시속 1600km로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던 사람들과 전도에도 무시하고 너나 잘하세요.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성도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고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늘에 난리가 나고 막 공중에 폭죽 터지듯이 별들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닫고

이 구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즉시 전 세계 모든 땅에 즉시로 어둠이 덮었다 라는 말인데요.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역시 둥근 지구의 허구와 태양계가 가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온땅이 어둠이 임했다. 자, 6시부터 9시까지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성경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3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당시 시간 계산법은 하루가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면은 6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정오에 떠 있을 때 그때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려 6시간 동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뭐 계기 일식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분 계기 일식도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계기 일식은 반드시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6시간 동안 캄캄해졌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둥근 지구 절대로 믿을 게못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치고요. 오늘 영상 전쟁이 나냐 마냐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은 성경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 첨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제가 무슨 게시를 받았거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염두에 두시겠다는 분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밝히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 회차는 요한 계시록만 남기고 한 회차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편 남았는데요. 제가 참조하는 성경은 한글로 유일하게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성경도 있던데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